2019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초등부 고학년 결승전 경기입니다. 서울 SK 나이츠와 울산 현대 모비스 피버스의 결승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범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연속해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잠깐 저희가 딴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중계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제 경기 시간이 조금 남아서 네. 조금 더 여유를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빨리 놀지 말고 네. 뭔가를 떠들어라. 네, 이제 또 대회 4일차 대회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또 힘을 내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지금 SK와 현대 모비스가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SK 같은 경우에는 예선에서 45.8점을 올리고 24.2점을 실점했거든요. 네. 현대 모비스는 42점을 올리고 26.7점을 실점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팀 모두 다 이제 득점력이 좋은 팀이다. 여기에 수비도 탄탄한 팀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드진이 또 괜찮고 네. 뭐 여기 또 이제 SK에서도 이기성 선수가 또 이제 가드진에서 또 경기를 잘 풀어줬거든요. 맞습니다. 뭐 가드진의 맞대결이 재밌을 것 같고 아 지금은 이제 선수 명단부터 얘기 좀 나누시죠. 그렇습니다. 먼저 서울 SK 나이츠의 라인업입니다. 이기성, 김재원, 김민재, 송승엽, 이호민, 김태인, 장주와 정로빈,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에 맞서는 울산 현대 모비스 피벗입니다. 정찬빈, 김준석, 강민재, 배민수, 최재영, 김희진, 김건아, 황서진, 조유신이 나옵니다. 네, 지금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니엘과 정로빈 선수가 신장이 좋은 선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모비스도 정찬빈 선수와 강민재 선수가 신장이 좋지만 뭐 특히 다니엘 선수가 운동 능력도 갖추고 있는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가 높여서 조금 더 우위를 잡지 않을까. 하지만 현대모비스가 가드들이 모두 다 또 신장이 좀 작긴 하지만 뛰어난 수비력과 그 다음에 동력력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 가드들이 SK 수비를 완전히 해치고 다닌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할 것 같고 만약에 가드진들이 조금 어려운 경기 득점이 조금 부진하거나 그런 경기가 나온다 그러면 SK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대회 관계자들 만나보면 SK가 조금 더 전력상 우위에 있어서 네. 우승을 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모비스 역시 현재 6연승을 기록하면서 결승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결승전에서 승리를 하게 될지 양 팀의 점프볼과 함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비스가 성공을 펼치겠습니다. 김건아 안쪽 연결 백보드 하단 맞았습니다. 앞쪽에 김태인 볼을 뺏겼습니다. 다시 한번 모비스의 속공 김건아 주지 않고 직접 올라갑니다. 다니엘의 리바운드. 네, 지금 상당히 초반인데 경기 템포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학년 경기를 보다가 블락샷! 고학년 경기를 보니까 신장도 확실히 좋아졌고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고 블락슛도 멋지게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블락슛이 나왔습니다. 모비스의 공격. 또 모비스는 가드진이 좋기 때문에 가드진들이 경기장에 잘 휘저어야 되겠습니다. 안쪽 연결 강민재 올라갑니다. 다니엘 리바운드. 김재원 다니엘에게 수비 두 명 앞에 두고 다니엘 직접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황서진 김준석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김준석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SK 김태인 한 명 앞에 두고 직접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양팀 선수 정말 빠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SK도 현대 모비스도 골밑 중심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양팀 모두 다 절대 밀리지 않는 높이를 보여주면서 실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 강민재 선수의 블락샷 장면이 나와 있었고요. 다니엘 강민재와의 대결 뺏어 냈습니다. 모비스 황서진 수비하면 앞에 두고 황서진 던지지 못합니다. 최재영 45대에서 김준석 들어갑니다. 정말 먼 위치였는데요. 지금 모비스 현대 모비스처럼 득점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또 수비 성공한 이후에 속공까지 득점이 나온다 그러면
이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비스는 가드진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드인 김준석이 선취점을 기록했습니다. 플러트 올려놓습니다. 득점. 그렇죠. 지금도 앞선에서 이제 개인기로 수비를 따돌리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플러트로 득점을 해버리거든요. 네. 지금 출발은 현대 모비스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플로터를 사용하게 되면 다니엘 선수 블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끌어냈습니다. 모비스. 김건아, 김건아 득점! 김건아입니다. 네, 지금은 SK가 작전 타임을 선언했습니다. SK 같은 경우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의 가드진에게 연속 득점을 내어줬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앞선에서 실책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저렇게 실책이 나오면 힘들어지죠. 더군다나 앞선에서 실책은 지금처럼 속공으로 이제 실점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SK가 경기가 이제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SK는 지금 작전 시간을 불러서 이제 현대 모비스의 흐름을 잘 끊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괜히 작전 시간 아끼면서 흐름을 계속 이제 선수들에게 맡겨놓다 보면 어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완전히 뺏겨서 다시는 되돌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한 번쯤 흐름을 작전 시간으로 불러올려서 잡아준 다음에 첫 번째 득점을 올린다면 흐름 다시 이제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SK가 아직까지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인, 다니엘, 김재원 45도 외곽에서 다니엘에게 투입. 다니엘 골밑에서 골밑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팍. 네, 지금은 다니엘 선수를 이용한 공격 패턴이 좋았습니다. 지금 다니엘 선수의 신장을 활용하는 공격이 펼쳐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득점 올릴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작전 시간 이후에 나온 공격에서 공격이 좀 잘 풀렸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점이라도 넣으면 딱 되는데요. 다니엘의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민재 리바운드. 네, 지금 SK가 좀처럼 득점을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건아 외곽에서 김태인이 마크하고 있습니다. 김건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SK 선수들도 표정이 약간은 당황스러워 보이는 표정입니다. 그렇죠. 황서진 빠져나왔습니다. 노마크 찬스. 다니엘의 리바운드. 김재원 앞쪽 연결. 김태인 좌중간에서 안쪽 투입. 김재원 던졌습니다. 깔끔합니다. 김재원의 SK 첫 득점. 지금 슈퍼미 약간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도 뭐 넣었잖아요. 맞습니다. 또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김건아 김태인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김건아 좋은 크로스오버 드리블. 김건아 득점. 네, 지금은 김건아 선수의 크로스오버 드리블. 제가 저 소개했어도 뚫렸을 것 같아요. 또 몸을 또 사용하는 동작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현대 모비스 선수들 기술이 정말, 상당한데요. 네, 김태희 멀리서 맞춰졌습니다.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현 이번에도 멀리서 던졌습니다. 득점. 이렇게 되면 완전히 흐름을 탈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재현의 연속 득점. 이거 마치 3점 같은 2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현대 모비스는 앞서고 있으니까요. 김준석 파고들면서 페인트 동작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다니엘 리바운드. 앞에 김태인에게 연결을 가로챘습니다. 김준석 다니엘 블락샷. 다니엘 선수 자신의 패스미스를 블락으로 만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호민이 뒤쪽 연결. 정로빈이 오픈 찬스. 좌중간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게 또 들어가야 흐름을 다시 가져올 텐데요. 그러니까요.
김준석, 김건아.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던 김건아입니다. 이번에도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안쪽 투입 강민재. 우측에서 다니엘 리바운드 직접 뜁니다. 다니엘 득점! 다니엘의 첫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8-6. 다니엘 선수가 이제 저렇게 치고 들어왔다면 그냥 레이업으로 뜨는 게 아니라 한번 멈추고 슛을 하는 게 장기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스피드를 주체하지 못하면 레이업 미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멈춰서서 침착하게 슛을 시도하네요. 다니엘의 침착한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니엘 잡아냈습니다. 다니엘 득점! 다니엘입니다. 연속 득점. 그렇죠. 지금은 이제 스피드를 한 게 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이업으로 마무리해줬고, 좀 전에는 스피드가 굉장히 붙었었기 때문에 한번 멈추고 슛을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느새 동점입니다. 그렇죠. 다니엘 선수의 연속 득점이 나오다 보니까 동점이 됐죠. 1쿼터 이제 남은 시간 8초 남았습니다. 김건아 우중간에서 던져봅니다. 깔끔합니다. 모비스 11번 김준석. 네. 외곽 슛 굉장히 좋은데요. 김재원이 던져봤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선 초등학교 저학년부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방적으로 흘러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이 경기는 결승전 다운 팽팽한 선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SK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모비스의 득점을 맞지 못하면서 이제 끌려갔었는데 네. 김재원 선수가 점퍼 두 방을 성공한 게 흐름을 좀 바꿔준 것 같아요. 또 작전 시간 이후에 작전 시간을 부른 다음에 선수들이 집중력이 좀 더 좋아진 것 같고요. 맞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그래도 동점을 허용했지만 역전한 채 다시 뭐 1쿼터를 마치었거든요. 네. 가더진이 확실히 좋다는 게 드러났고 대신에 이제 강민재 선수가 파울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 또 골 밑에서 리바운드나 수비를 얼마만큼 잘해주고 잘 버텨주느냐 그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민재 선수가 이제 그런 역할을 좀 더 충실하게 잘해준다 그러면 우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그렇지 네. 못하다 그러면 조금 다시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강민재 선수가 직전 경기들에서는 이제 득점에 치중을 했었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에 치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쿼터가 SK의 공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태인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다니엘에게 연결 뺏겼습니다. 모비스 김건아 탑에서 줄곧을 찾습니다. 김건아 안쪽으로 직접 파고듭니다. 김건아 득점! 좋네요. 김건아는 확실하게 자신의 플레이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강민재 선수가 침착하게 스크린을 넣어줬습니다. 지금도 강민재의 블록샷. 모비스의 공격. 이번에 강민재에게 연결. 강민재 노마크 찬스 득점입니다. 강민재 첫 득점. 근데 모비스가 경기 초반에는 강민재 선수를 살려주는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SK 높이에 막혀서 여의치 않아서 이제 가드진의 공격으로 바꿨는데 네. 이 쿼터에는 또 강민재 선수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네 지금 다니엘 높이 올라가서 올려놓습니다. 다니엘. 이건 이제 다니엘 선수의 이제 운동 능력과 신장을 활용하는 공격이죠. 네. 그런 패턴. 아까 1쿼터에서도 작전 시간 이후에 저 패턴으로서 자유투를 얻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쪽 투입 강민재.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재원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사실 이번 경기에서 이제 네. 농구는 센터 노름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강민재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장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비스의 가드진들이 경기장에 휘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민재까지 살아나면 이제 모비스는 확실히 앞서 나갈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올려놨습니다. 어려운 득점 성공시킵니다. 김건아 잘하는데요. 네, 지금 김건아 선수 어느새 8득점째입니다. 김태인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준석 다시 한번 김준석
강민재 스크린 외곽에서 김건아 우중간 김건아 한 명 앞에 두고 네 지금은 약간 무리한 돌파가 있었습니다. 뭐 실책 한 번은 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수비를 하면 되고요. 다음에 다시 저런 실책을 안 하면 됩니다. 아, 네 지금 세 명 사이에서 그러니까요. 다니엘 선수가 손을 축 뻗어서 잡아냈습니다. 컵에서 김민재 안쪽 투입 골 밑에서 올려 놓습니다. 득점 정로빈. 네, 또 정로빈 선수는 8강전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릎이 조금 안 좋았었죠. 네, 그래서 경기 전에 제가 괜찮냐 물어보니까 네, 뛸만하다 또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또 선수들이 몸이 조금 안 좋아도 이번 대회가 유소년 대회 중에 가장 큰 규모의 대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 이제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재원이 올라갑니다. 김재원 바스켓 카운트! 김재원! 네, SK가 어느새 16대 14 두 점까지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정로빈 선수의 득점 장면이고요. 방금 전 바스켓 카운트 장면. SK가 만약에 역전을 한다 그러면 김재원 선수의 역할을 절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니엘 선수가 이제 돋보이는 한 장을 펼치지만 김재원 선수의 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니엘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이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잡으는 다니엘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직전 경기에서 중계를 하면서 또 자유투의 중요성을 또 실감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득점을 성공을 시켜야 이제 분위기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 텐데요. 다니엘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자유투 2구 역시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지금은 공격 리바운드를 잘 잡아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모미스가 달아나면 SK가 추격하고 다시 달아나면 다시 추격해서 동점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SK가 역전까지 한다면 그러면 완전히 탈 수 있는 거죠. 현대 모비스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앞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재영 황서진이 던져봅니다. 황서진 들어가지 않았고 강민재 리바운드 강민재 올려놓습니다. 파울입니다. 강민재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 또 SK 코치가 다니엘 선수를 불러서 뭐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약간의 미스매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민재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강상훈님이 민재군 최고 대박 대박 그리고 건화짱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하. 네, 모비스의 부모님 혹은 팬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태인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김태인 직접 올라갑니다. 김태인의 자유투 2구가 있겠습니다. 네, 강민재 선수 어느새 파울이 두 개입니다. 김태인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KIM 꿀단지님께서 모비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비스 이제 팬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SK 팬들도 한 번쯤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질 수 없죠. 쇼코너에서 엄청난 득점이 벌어졌습니다. 최재영 김재영 반대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김민재 안쪽으로 직접 올라갑니다. 김민재 이게 안 들어갑니다. 지금 모비스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헬드볼 상황에서 이제
공격권이 모비스로 주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핸드볼이 한 번 더 주어지면 SK가 공격권을 갖고 네. 아니면 3쿼터를 SK가 이제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톱에서 김준석 크로스오버 드리블 유에 왼쪽으로 내어줬습니다. 황선 최재형 들어갑니다. 득점 최재형. 지금은 베이스라인을 돌파를 허용하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은 약간 쉽게 돌파를 허용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SK 다니엘이 직접 올라갑니다. 다니엘 모비스의 반칙. 이렇게 되면 강민재 선수 3반칙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강민재 선수가 어느새 3반칙에 걸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3쿼터 강민재 선수 파울에 대한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SK의 볼. SK 부모님들이 목소리 좀 더 크게 잘 들리거든요. 경기 앞서 나가는 것이 현대 모비스인데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득점.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경기 흐름이 모비스보단 조금 뒤지고 있는 SK가 조금 더 경기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모비스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스피드모브 이후에 올라갑니다. 김민재 다니엘에게 다니엘 오픈찬스 득점. 다니엘의 연속 득점. 어느새 오늘 경기 11득점째. SK가 결국 역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22대 21이 됐습니다. 남은 시간 23초. 황서진 톱에서 최재형 안쪽에는 강민재가 있습니다. 최재형 스크린 걸어둔 이후에 최재형이 던졌습니다. 깔끔합니다. 최재형. 와, 저기서 저렇게 또 슛을 넣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결승전다운 경기력 양팀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인 안쪽으로 시간 없고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모비스와 SK 경기 23대 21로 모비스가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뭐 SK 같은 경우에는 끌려가던 흐름에서 이제 2쿼터 막판 역전까지 만들었거든요. 네.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현대 모비스는 역전 당했지만 그래도 다시 재역전한 채 전반을 마쳤다. 그게 의미 있는 2쿼터 마무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양팀 모두 다 3쿼터에는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네. 5승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정말 팽팽한 경기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9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초등부 고학년 결승전 경기 이제 3쿼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SK와 모비스 굉장히 현재 치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엎치락 뒤치락 현재는 모비스가 23대 22로 앞서 있습니다. 앞선 초등부 저학년부에서 보다는 훨씬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SK의 성공으로 3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니엘 외곽에서 받아줬습니다. 김민재 안쪽 연결 이번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다소 아쉬운 패스가 나왔습니다. 코너에서 강민재 다시 한번 공을 따냈습니다. 김준석 중앙에서 올라갑니다. 짧았고 강민재 리바운드 좌중간에서 석! 점은 아니고 2점이 들어갑니다. 와, 네, 지금 또 제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석점이 나왔는데 석점은 없죠. 네, 네, 그렇죠. 와, 지금 득점했던 선수가 제가 알고 있기는 황상인 선수가 5학년을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지난해 제외에서 현대모비스가 이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준우승 할 때 두화가 나타났던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정로빈의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또 모비스의 득점이 나왔을 때 SK를 응원해주는 또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석점을 외치느라 당황해서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하, 네, SK 그래. 화이팅! 또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실수를 죄송합니다. 김근원아 석점 같은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김재원, 김재원 주지 않고 직접 블락샷. 김건아 다니엘 리바운드 이후에 반칙 선언됐습니다. 아하, 지금 누구 반칙이죠? 아, 큰일 났는데요. 네, 지금 강민재 선수 모비스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선수인데 4반칙으로 지금 파울 트러블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또 정찬빈 선수도 이제 높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팀 공수 비중을 따진다 그러면 강민재 선수가 확실히 좀 더 앞서거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팽팽한 선부인데 선수들이 조금은 공유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지 않고 이제 침착하게 평소처럼 경기를 해준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동료가 된다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유투 2군을 성공시켰습니다. 다니엘 김준석 크로스오버 드리블 이후에 지금은 네, 헬드볼입니다. 모비스의 공격권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SK의 관중석에서 굉장히 열띤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중앙에서 던졌습니다. 백보드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로빈 한 명 앞에 두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정로빈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동점에 성공하는 서울 SK. 네, 지금 아무래도 강민재 선수가 파울 트러블로 이제 나갔기 때문에 골밑이 헐거울 수밖에 없는 모비스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패스 연결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빠져나왔습니다. 김재원 안쪽 연결 정로빈 다행히 잡아냈습니다. 정로빈 올라갑니다. 바스켓 카! 정로빈 역전에 성공합니다. 네, 이렇게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송한데 경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나가실 때 입장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로빈의 바스켓 카운트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그만큼 돈 주고 받는 게 아깝지 않은 입장료를 내야 될 정도로 멋진 경기를 우리 정로빈의 추가 자유투 1구까지 있겠습니다. 스코어는 27-25 SK가 앞서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또 강민재 선수를 투입을 했거든요.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네, 정말 이제 강수를 둔 건데 강민재 선수가 이제 파울 없이 정말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본인이 4반칙임을 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4반칙을 잊고 8월 경기를 하면 안 되고 4반칙은 무조건 좀 염두에 두고 네,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들어오자마자 강민재의 득점. 그렇죠. 대신에 이제 4반칙을 신경을 쓰긴 해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제 수비에서 위치될 수 있으니까 네, 안 되고요. 일단은 모비스 벤츠의 작전이 통했습니다. 강민재가 들어오자마자 2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다니엘 김재원 김태인 다시 한번 김재원에게 풉에서
다니엘이 스크린 걸어줬습니다. 우중간 모비스의 수비 좋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정로빈, 정로빈! 저 좁은 공간에서 해냅니다. SK! 아, SK가 조금 공격이 안 풀린다. 네. 답답하다 싶었는데 그걸 또 풀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저 좁은 공간을 베이스라인에 타면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모비스의 공격. 김건아 선수들의 위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김건아 뒤쪽 연결 황서진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또 강민재 선수가 그렇게 심하게 또 리바운드 싸움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 선수가 리바운드를 잘 잡았던 거죠. 정로빈 득점! 백샷! 와... 정로빈 네. 어느새 10득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SK가 이제 확실히 주도권 잡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태훈님께서 정로빈 지금 플레이 완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황서진 파고듭니다. 모비스 올라갑니다. 어려운 자세에서 득점 황서진입니다. 황서진 선수 왕년이라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양팀 치열한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톱에서 김민재 먼 거리에서 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정로빈 강민재 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호 이걸 잡아냈습니다. 근데 강민재 선수 지금 또 네. 뭔가 부상인가요? 이 장면에서 황서진이 직접 어려운 자세에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강민재 선수 이제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다니엘 선수가 볼을 잘 잡았는데 네. 이제 라인 위에 누워 있을 때 이제 볼을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공을 조금 더 세게 태겼으면 테크니컬 파울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한번 투정을 부려봤던 다니엘 선수였습니다. 황서진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리바운드에 이은 질주합니다. 다니엘. 네, 지금은 그대로 나간다는 판정입니다. 모비스의 공. 전반에 제가 다니엘 선수가 이제 속공 나갈 때 네. 멈춰서서 이제 슛을 던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처럼 이제 본인의 스피드가 있는데 스피드를 주체 못하고 슛 동작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슛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한 동작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아쉬웠던 거죠. 그렇습니다. 또 반대쪽에 김태인 선수가 위치에 있었거든요. 또 패스를 해주는 선택지도 늘린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강한 압박 펼치고 있는 모비스. 3쿼터 남아있는 시간 30여 초. 정로빈 직접 올라갑니다. 정로빈! 네, 3쿼터는 정로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로빈 선수가 이제 힘을 앞세워서 속도를 붙여서 쭉 치고 들어오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강민재 선수가 파울이 4개이기 때문에 더더욱 네. 적극적 수비를 할 수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모비스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재원, 김태인 멀리서 던져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3쿼터 경기 SK가 33대 29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모비스가 6대 0 해서 6점 차이까지 앞섰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결국 성공하게 뒤집어졌는데 4쿼터에는 지금 4점 차이라면 현대 모비스 충분히 역전 가능하고 SK 같은 경우에는 끌려가던 경기를 결국에는 차곡차곡 동점을 만들고 역전까지 만들어서 이제 4쿼터를 맞이하거든요. 근데 SK가 분위기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 잡은 거 맞기 때문에 4쿼터를 출발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현대 모비스는 지 흐름을 내준 흐름을 뒤집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대신에 강민재 선수가 파울 관리만 하면서 차근차근 경기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또 이제 이 4점차를 뒤집을 수 있는 점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경기가 이제 중등부 예, 삼성과 SK의 결승전인데 네. 삼성에서 이제 저 학년부에서 우승을 해놨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SK가 여기서 또 우승한다 그러면 뭐 이제 이관왕을 위한 두 팀의 또 삼성과 SK 맞대결이 펼쳐지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현대 모비스가 우승한다 그러면 삼성이 이관왕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세 팀이 나란히 한
트로피 하나씩 가져가느냐, 그게 또 이제 결정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무 선수들의 모습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요. 네, 상무 선수들이 와서 이 경기 후배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고, 이 선수들이 지금 2박 3일 동안 15, 16, 17일 동안 유소년들에게 스킬 트레이닝을 가르쳐줬거든요. 네. 팀마다 이제 원하는 팀들이 있다면 그 최대한 경기 시간을 경기가 없는 날이거나 경기 시간이 많이 빠지는 날 한 1시간 40분 가량 해서 선수들이 가르쳐줬습니다. 맞습니다. 또 유소년 선수들이 이런 프로 선수들에게 훈련을 받는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두 팀의 4쿼터 경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 팀의 우승을 결정지을 운명의 4쿼터 경기가 시작이 했습니다. 다니엘 직접 올라갑니다. 다니엘 강민재 리바운드. 모비스의 공격. SK는 득점을 실패했는데 모비스가 이제 득점을 한다 그러면 정말 재밌는 4쿼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재영, 김준석 뒤쪽으로 김준석 던졌습니다. 다니엘 리바운드. 침착하게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김민재. 네, 지금은 패스가 차단될 뻔했습니다. 또 1쿼터 초반에 비해서 모비스의 가드진들이 약간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곽에서 공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김재원, 김태인. 자, 클락 5초. 김태인 직접 올라갑니다. 짧았습니다. 네, 지금 이 공격이 모비스에게는 정말 중요한 공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점 차로 좁힐 수 있는 기회. 모비스, 김준석 크로스오버 드리블. 김준석, 최재영 스크린 받아서 들어갑니다. 안쪽에서 강민재에게 패스. 강민재, 지금은 SK 파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반에는 현대 모비스 가드들이 득점을 조금 많이 해줬는데 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드리블이 화려하고 네. 거기 이제 SK 선수들이 약간 쏟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후반 들어와서는 이제 수비의 중심을 좀 잘 낮춰서 잘 잡아주다 보니까 그 드리블에 이제 속지 않고 잘 쫓아다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파라든지 그런 특징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재 선수 잘도 2구 침착하게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둘 다 굉장히 클린한 샷,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갔는데요. 김재원 스크린 받아서 들어갑니다. 정로빈 던져 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다니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어느새 다니엘도 4반칙 됩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파울인데요. 그렇습니다. 전광판에 네. 숫자가 잘못 나와서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니엘은 은근히 또 파울을 안 했네요. 그렇죠. 모비스의 지금 여기 진행되겠습니다. 네. 삼성 앞선 경기에서 삼성이 이제 그런 파울을 했었는데 네. 일리걸 디펜스에서 이제 경고 한번 줘졌습니다. 김준석의 백샷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33대 33. 동점입니다. 김재원 외곽에서 김태인 오른쪽으로 직접 파고듭니다. 김태인 파스 개카. 김태인 네 지금 네 지금은 전장면 모비스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방금 전 장면 김태인이 인사이드로 파고들면서 득점까지 김태인이 추가자유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득점한 이후에 정도빈 선수가 이제 약간 환호하던
김태민 선수에게 좀 얼굴을 맞았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역전하는 득점이 됐기 때문에 정노빈 선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서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의 공격. 모비스는 황서진 선수가 코트에 들어갔습니다. 강민재 뒤쪽 정창빈 올려놓습니다. 바스켓컷. 네, 지금은 정창빈 선수의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SK가 강민재 선수 골 밑에서 공을 잡으면 수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기에 수비에 또 치중돼 있을 때 강민재 선수가 패스를 잘 내줬고 정경민 선수가 그걸 또 마무리 잘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SK 김태현, 김태인 직접 올라갑니다. 지금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모비스의 공격. 남은 시간은 2분 50초입니다. 좌중간 외곽에서 황서진 줄 곳을 찾습니다. 톱에서 김건아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아쉽죠. 지금으로선 황서진 선수가 역동당이 될 때 걸렸을 때 패스가 나가는 바람에 네. 실책이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SK의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이명숙님께서 모비스 우승 제발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방금 전에 모비스의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죠. 지금 현재 이런 경기에서 모비스가 우승한다는 건 역전에서 우승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정말 짜릿한 승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나가다가 역전 당했고 그 갖다 재역전승으로서 이제 우승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역전의 역전을 반복하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대비해서 목을 좀 아껴야 될까요? 지금 저는 이제 또 다음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결승전이 또 한 경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목소리를 좀 막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중등부 결승전 경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SK와 서울 삼성의 경기가 있겠습니다. 양 팀은 예선에서 한번 맞붙었었는데 네. 삼성이 이겼었죠. 그렇습니다. 네, 결승에서 다시 붙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삼성이 연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SK가 복수에 성공할지 다음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김재원 먼 거리에서 쐈습니다. 김재원 이게 들어갑니다. 와, 오늘 정말 김재원 선수 진짜 석점 같은 두 점을 정말 많이 넣고 있습니다. 뭐 지금 수훈 선수는 뭐 다니엘 선수나 다른 네. 선수가 될 수 있지만 분위기를 바꾸는 선수는 그쵸. 김재원 선수거든요. 모비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SK 반대쪽 연결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다니엘 리바운드 득점. 다니엘 이렇게 되면 SK가 작전 시간을 정말 잘 불렀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작전 시간이 승리를 굳히는 득점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건아 직접 올라갔습니다. 현대 모비스 지금 이 득점을 딱 올렸어야 되는데요. 네, 그래야 따라가는 득점을 올렸어야 이제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야지만이 지금으로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네. 하지만 모비스 다시 한번 공격권을 따냈습니다. 그렇죠.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파울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속공을 못 나가게 파울로 한번 끊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선수가 4명 사이에서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SK 네, 환호하고 있습니다. SK 부모님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죠. 네, 지금 또 많은 내빈 여러분들이 또 참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문경 씨 관계자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이방영 네, 국군체육 부대장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또 이곳 국군체육 부대 선승관인데 이외에도 굉장히 좋은 체육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또 민간인들에게 오픈을 한다면 정말 또 좋은 기회를 많이 얻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무 장창곤 감독과 KBL 최준수 사무총장이 나와 있고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좀 전에는 뭐 홍영시 시장, 우유환 홍영시장과 최교일 국회의원 아무튼 내빈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아 내빈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뭐 저희 얼굴 잘 몰라서 사진을 봤더니 네. 네. 사진이랑 좀 다르신가요? 네. 고유한 문경 시장님은 나와 계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지금은 모비스의 공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뭐 좀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분은 이제 KBL과 이제 국군체육부대 부대장님 또 더군다나 국군체육부대는 이제 군복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나머지 문경시 관계자분들은 저희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모비스의 공격에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40초. 점수차는 5점차 SK 공격권입니다. SK가 우승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2점 플레이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김민재 안쪽 연결 정로빈의 득점입니다. 이건 정말 쐐기 골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정말 뒤집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16.1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16.1초라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자이투거든요. 네. 자이투 두 개 성공하고 인바운드 패스를 가로채서 득점에 연결하고 네. 그게 득점 인정 마치기 돼서 자이투를 얻고 네. 그 자이투에서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서 또 득점하고 뭐 그런 식이 된다 그러면 네. 지금 가능성은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이투 1구 성공을 시켰습니다. 적게나마 가능성은 있지만 네. 확률상 희박하죠. 네, 지금 또 인바운드 패스를 가로채야 될 텐데요. 그렇죠. 아니면 SK가 좀 실수를 하거나 5초 바이레이션을 걸리거나 그런 또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강하게 압박을 붙어주고 있습니다. 정로빈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뚫어냈습니다. 김민재 외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로빈 지금 하프라인 다시 건너가도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또 건너가고 있지는 않은 SK 선수들입니다. 네. 네. 지금은 하프라인 건너가서 공을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모비스 선수들이 쫓아오기가 좀 힘들었으니까요.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19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중등부 고학년 결승전 SK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SK가 전력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네. 경기 초반 분위기는 분명 SK보다 현대 모비스가 잡았었거든요. 네. 하지만 SK가 경고를 뒤집어서 결국 정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SK가 우승을 거뒀습니다. 저희는 오늘 경기 수훈 선수 SK의 SK의 2번 김재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승한 소감 한마디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현대모비스가 너무 강해서 네. 좀 힘들 줄 알았는데 우리 팀 선수들이 엄청 잘해줘서 좀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승을 좀 예상을 하셨나요?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셀지 몰랐어요. 네,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모비스였습니다. 또 경기 중에 3점 슛은 네. 없지만 이제 2점 슛을 먼 거리에서 성공시켰습니다. 네. 평소에 이런 플레이에 좀 자신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잘 안 들어가는데 네. 오늘 좀 잘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네, 또 중요한 대회에서 중요한 또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짓는 이제 석점 슛 같은 2점 슛을 성공시켰던 김재원 선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저 항상 많이 농구하라고 네. 수고해주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 그렇다면 여기 앞에 카메라 있거든요. 네. 카메라 보시면서 부모님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한마디. 네.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의 우승을 거뒀습니다. SK의 김재원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중등부 결승전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